우리가 잡크래프팅 기술을 한번 발휘를 해볼 텐데, 인간의 능력 중에 가장 하위에 있는 능력은 바로 복종이랍니다. 누군가가 지시를 하면 규칙에 따르고 하는 것. 몇 시까지 출근하세요, 몇 시에 퇴근하세요 해서 그걸 지키는 것은 가장 하위에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이 근면함이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일하는 거. 근데 우리는 이두 가지가 최선이에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늦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땡퇴근이지만 조금 눈치 보면서 한 1분 정도라도 늦게 가고 이게 정말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능력치를 발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은 6단계와 5단계에 해당합니다. 왜 눈치를 보는지 모르시겠지만 네,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아니고 정답입니다. 아까 나왔잖아요. 수단으로서 일을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도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최종 목표는 이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해서 하고 있어요. 일하는 자체가 좋아서 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주로 이 18%에 해당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 것 같아요? 아, 워커홀릭들. 그럴 수 있겠네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 잘하는 걸 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 그리고 또 누구였냐면 일의 결과가 가치 있다고 여겨서 거기에 의미를 두고 하는 분들이 직접 동기를 좀 높여봐야 되는데 그 일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아, 곧 퇴근. 그럼요. 퇴근 인박일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콧노래. 그럴 수 있어요. 또 다른 대답. 우리는 이 답을 도전을 해보시겠습니까? 네. 궁금하네요. 빨리 도전해주세요. 우리 이용 선생님. 자, 뭐라고요? 네, 옆에 사람 입틀 봐. 웬일이야. 네, 자, 선생님. 제 미래를 조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세상에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아주 귀한 일을 하고 있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행동이나 마음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받아들이는 마인드가 생계수단이냐 아니면 경력 과정이냐 아니면 소명이냐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전혀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